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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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전에 누구 물려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있었어? 어? 여기 뭐야? 애기요? 뭐가 이렇게 더러워? 어? 우리 가족 사진이잖아.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다 왜 여기에? 누군데 여기 있는 거예요? 유마님 부모님이 방을 내줘서 여기서 산 건데. 제 이름을 알아요? 부모님이 방을 내주셨다고요? 말도 안 돼. 지금까지 밤에만 나와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아까는 왜 나왔어요? 우유. 네? 저요? 아니요. 우유요. 우유. 우유요? 네. 그거 가지러 잠깐 나갔던 건데. 아, 그럼 계속 우유가 없어지는 게. 죄송해요. 그거 아까 사람들이 먹는다고 꺼내놨는데 제가 가져올게요. 잠깐 있어봐요. 아, 우유가 어딨지? 여기 있다. 그냥 왜? 근데 왜 그렇게 못생겼어? 아, 그러니까. 뭐야, 잠꼬대야? 여기 우유야. 감사합니다. 아휴, 천천히 마셔야죠. 감사합니다. 다른 거 더 먹어야 하지 않아요? 우유만으로 괜찮아요? 어? 와, 우유다. 됐다. 어, 은비야, 깼어? 응. 오빠 안 자고 뭐 해? 일단 안으로 들어올까? 응.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좀 무서워해서. 아. 근데 집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이름이 뭐예요? 뭐야, 왜 말을 안 해? 아까 술파티엔 왜 안 왔어요? 오빠, 이 사람 누구야? 저 은비야, 일단 조용히 다시 자라가면 오빠가 내일 설명해줄게. 왜? 오늘 말해주면 안 돼? 혹시 여자친구? 아,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나갈까? 일단 여자친구는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니까. 근데 일단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비밀? 그럼 내가 비밀로 해줄 테니까 뭐 줘? 어, 그래. 뭐 줄까? 나 소원권 하나 줘. 우유만 이용권. 어, 소원권 줄게, 소원권. 어. 예스! 누군진 모르겠지만 유만 오빠한테 직접 대지 마요. 오빠. 나 소원권 하나 남아있는 거 맞지?
둘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방은 또 뭔데? 여기는 못 들어오는 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긴 한데... 이거 유만 씨 옷 아니에요? 아니, 이거 뭐야? 너 옛날에 잃어버렸던 공룡 인형 아니야? 그리고 그쪽이 뭔데 얘 가족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주세요, 저한테 소중한 거예요. 이거 글로브도 우유 마실 거 아니야? 건드리지 마세요. 뭐야? 나가주세요. 다 나가주세요. 뭐야? 누가 봐도 우유만 건데 왜 다 자기 거래? 일단 다 나가시죠. 네, 다 나가요. 나가. 나가자.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진짜. 네? 저 어제 많이 놀라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 어제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조승이요. 조승이?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저 많이 어렸을 때부터요. 많이 놀라셨죠? 아, 많이 놀라긴 했는데 맥주 한 잔하고 자니까 괜찮아졌어요. 맥주? 맥주가 뭐예요? 네? 맥주를 몰라요? 술이잖아요. 나간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쭉 그 방에만 계신 거예요? 안 나가고? 와, 대박. 아니, 그럼 밥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우유만 먹고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옷은?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몰랐을 수가 있지? 저기, 근데 여긴 다 저런 분들만 지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전 여기 있는 분들처럼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고 초라하잖아요.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계속 여기만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유마님 집에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역시 안 되는 거겠죠? 일단 집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해볼까요? 네? 저랑 나가요. 제가 바깥 구경 시켜줄게요. 집에만 있는 건 안 좋다고 봐요. 우리 밖에 나가게 옷부터 골라볼까요? 밖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승희 씨가 좋아하는 옷? 여기서 하나만 골라서 입어볼까요? 와, 이런 거 많이 안 입어봐서 다른 거 입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이거 입고 나가요. 무조건. 아, 네. 여기가 한강이에요. 저 유마님,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에이, 아무도 우리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벚꽃도 엄청 이뻐요. 벚꽃이 예쁘다고요? 와! 한강은 처음이에요? 네, 한강은 처음이에요. 여기 한강에 놀 것도 진짜 많아요.
저거 진짜 오리는 아니에요. 진짜 오리가 아니에요? 네, 저거는 우리가 타는 배예요. 배? 우리 같이 한번 타볼까요? 네! 페달을 이렇게 계속 밟으면 돼요. 아, 자전거 같네요. 자전거보단 조금 위험해요. 왜요? 한강에 괴물이 살거든요. 괴물이요? 무슨 괴물이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요. 네? 사람을 잡아먹는다고요? 네. 근데 그 괴물이... 어? 괴물이다! 괴물이다! 아! 아! 저희 빨리 돌아가요! 농담이에요. 아, 뭐예요? 어? 어? 고말쑥! 어? 어제 걔네? 쟨 내가 뭘 했다고 숨냐? 어이없어. 야, 너 할 거 없으면 나랑 PC방이나 가자. 가셔야 하는 거예요? 말수가, 오늘은 안 되겠다. 이따가 집에서 보자. 어이없어. 괜히 저 때문에. 괜찮아요. 말쑥이는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안 써요. 가요. 승희 씨한테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입어볼래요? 이거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입어볼 수 있다고요? 공짜로요? 한복 입고 춤추면 공짜로 빌려줘요. 춤이요? 저 춤출 줄 모르는데. 일단 갈아입으러 갈까요? 저 어때요? 승희 씨, 춤! 춤 안 추면 반납해야 돼요. 아? 왜 웃어요? 아, 미안해요. 진짜로 믿을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어? 고름 풀렸다. 고름 묶을 줄 모르죠. 고름이요? 잠깐만, 내가 이것만 다시 묶어줄게요. 여기가 서울의 중심이에요. 올라가면 서울이 다 보여요. 그럼 올라가면 유마님 집도 다 보여요? 당연하죠. 빨리 올라가요! 빨리! 승희 씨, 이제 일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와, 계단이 엄청 많아요! 우리 재미있게 가위바위보 해서 올라갈래요? 네!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아싸! 가위바위보! 아싸! 하, 혼자 올라가니까 재미없다. 우리 같이 올라가요. 좋아요! 네. 와, 계단이 너무 많다. 승희 씨,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어?
승희 씨. 네, 유마님. 아, 혼자 올라가면 어떡해요? 아, 꽃이 너무 예뻐서. 우리 빨리 가요. 네. 어? 승희 씨, 어때요? 공기도 좋고 좋죠? 올라가면 야경도 좋고 볼 수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어? 승희 씨! 어? 승희 씨! 어? 아, 어디 있는 거야? 어? 아, 어? 승희 씨! 아, 유마님!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자물쇠가 엄청 많이 있어요! 아니,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해요? 아직 승희 씨 이름밖에 모르는데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죄송해요. 나비도 있고 막 새도 있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걱정돼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버렸네요. 승희 씨, 커플들이 자물쇠 걸어놓은 거 보고 있던 거예요? 커플? 커플이 뭐예요? 사귀는 사이? 아... 근데 꼭 사귀는 사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우리 무슨 색으로 할지 같이 정해요. 아... 다 썼어요? 네, 다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비밀이에요. 다 했죠? 네, 다 했어요.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괜찮죠? 저는 좋아요. 가요? 네. 잘 잤다. 어? 야, 우유만. 어? 어?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거? 내가 빨래 어떻게 하라 했지? 어, 세탁망에 넣어서? 그냥 돌려서 다 망가졌잖아. 죄송해요. 더운데 짜증나게 할래? 빨리 나와서 빨래 나게. 어. 원래 하숙하면 주인이 다 하는 거야. 우리가 내는 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 다시 말하지만 넌 돈을 안 냈잖아. 일단 예나부터 다 개어놔. 제가 개는 것만 하면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지, 가져다 놓는 것까지 해야지. 누가 누구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이거 제일 작은 거, 이거 너 거지? 야, 아 미안 오빠가 눈썰미가 좀 있네. 무슨 눈썰미가 있어, 쟤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저거 언니 거 맞지 않아? 맞긴 한데 이거 길고 짧은 건 까봐야 하는 거지. 진짜 까봤다가 언니 상처받으면 어떡해. 네가 할 말은 아니거든. 이거만 비키니 같은 거 입고 보여줄 수도 없고. 비키니? 오빠, 우리 바다 갈까? 갑자기 바다? 응, 날도 너무 덥고 나도 보여줄 거 있는데. 좋네, 가자. 저도 안 갈 이유는 없죠. 바다 좋지.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지금 갈까요? 내 건 그냥 가져갈게. 유만님! 오빠! 유만씨, 뒷자리에 같이 타요. 빨리 타. 무릎 위에라도 앉던가.
우유만님의 기기가 연결되었습니다. 뭐야 우유만? 너 이 차 탔었어? 우유만, 이번에도 노래 좀 틀어봐. 다 왔다. 나 먼저 나가 있을게. 네. 아, 완전 곤이 잠들었네. 야, 고말수. 바다 도착했어. 야, 고말쑥, 빨리 일어나라고. 너 뭐하냐? 아니, 다 도착했어. 빨리 나와 이제. 와, 바다다. 와. 유만 오빠. 응? 와. 우와, 관심 없는 척 하다니 엄청 보네. 어떤 수영복이 너 스타일인데? 나는... 난 민정님. 화보 찍을 때만 있다가 이렇게 간만에 입으니까 어색하다. 그때 그거 진짜 레전드였는데. 그거 봤어요? 그거랑 이 수영복 중에 뭐가 더 예뻐요? 매니저들이 원래 그런 거 정해준다던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뻐요. 저 워낙 피부가 약해서 꼼꼼히 발라줄래요? 네. 네? 아, 워낙 간지러움을 많이 타서 다시 발라주세요. 아, 네. 아, 잠깐만. 아이, 그냥 손 안 닿는 것만 발라줄래요? 왜 이렇게 아프지? 코를 엄청나게 거시던데. 뭐? 내가? 코를 골았다고? 저 먼저 화장실 좀 쓸게요. 자, 어디 보자. 샤워볼이 여기 있구나. 자, 자. 어? 아!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자겠지? 어? 오빠 먹으라고 준비했어. 어? 나는... 고르실 줄 알았어요. 이따 다 먹고 얘기 좀 할래요? 저랑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얘기하셨어야죠.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해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채가는 게 어딨어요. 그럼 우유만이 정해. 누구랑 먼저 이야기할 건지. 누구랑 얘기하지? 와, 밍밍 레전드 짤. 이걸 소장하고 계셨네. 민정님 어렸을 때 사진인가? 옆에는 아빠? 와, 역시 일집이 명곡이 많지. 와, 이때 쇼케이스 진짜 재밌었는데. 민정님. 아, 왔어요? 무슨 노래 듣고 있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안 오시길래. 저, 근데 민정님, 왜 자꾸 제 눈을 피해요? 네? 혹시 아까 화장실 때문에 그래요? 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닌데. 오빠, 나 어떻게 생각해요? 밍밍으로 말고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요? 나 그날 진짜 인생에서 제일 창피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바래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막상 알아봐주는 사람 있으니까 너무 창피했던 거 있죠? 숨고 싶고. 완전 배부른 소리죠? 망돌 주제에. 민정님. 근데 오빠는 그런 모습 봐도 내 옆에서 항상 나무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쉬면서 너무 욕심이 생겼나 봐요. 오빠랑은 그냥 팬이랑 가수 사이 하기 싫어요. 아니 저는 그... 말하지 마요. 생각해 봐요. 나 옷 갈아입을 건데 안 나갈 거예요? 나갈게요. 주무세요, 민정님.
아, 빨리 일어나야겠다. 아, 벌써 다 너덜너덜해졌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틀만 붙인다더니 여태부터 있네. 아, 지금 때잖아요. 어이구,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총각한텐 중요한 게 뭐야? 저는... 전 공기요. 야, 고말수. 오늘은 지각 안 했어? 왔어. 너 키가 더 큰 거 같다. 이제 한 4m 넘었지? 나야 항상 잘하고 있지. 아, 뭐야, 고말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니야. 프린터랑 거지? 줘. 자. 어? 둘이 또 같이 있네. 안녕하세요. 야, 너 취직한 거 아니었어? 아, 저 프린트만 하고 가려고요. 그래? 먹을래? 싫어? 형 소세지 말고. 우유만. 어, 허리 다쳐요. 오빠 왔어요? 다치면 어쩌려고 이걸 혼자 하고 있어요. 나와봐요. 아짜. 이 무거운 걸 혼자 들려고 했던 거예요? 에이 오빠, 나 은근 튼튼해요. 겉보다 오늘 얘기할 거 있어서 불렀는데. 뭔데요? 나 카페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저 솔로 데뷔해요. 어? 솔로? 솔로로 나온다고요? 와, 대박. 완전 축하해요. 와, 나 소름 돋았어. 사실 예전부터 얘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정 발표가 나서. 아... 오빠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싶어서 불렀어요. 이제 밍밍이 아니라 박민정으로 쓰려고요. 역시 민정님은 뭐든 해낼 줄 알았다니까요. 암튼 오늘 알바생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신메뉴 만들어줄게요.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땡초 아메리카노요. 진짜 고추네. 오빠 요즘 피곤해 보여서 뭐 해주면 좋을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커피보다는 매운 게 들어가면은 정신이 확 들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아, 정신이 확 들긴 하네요. 근데 먹어본 거죠? 아니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정말요? 다행이다. 집에서 종종 만들어줄게요. 왜요? 아니, 안 되는데. 맛있다면서요. 아이, 맛있는데 너무 자주 먹는 것보다 좀 아껴 먹고 싶은 느낌?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매워요? 아, 많이 매워요? 아, 창고에 사탕 있는데 그거라도 줄게요. 어떡해, 많이 매워요? 어때요? 좀 괜찮아졌어요? 오, 얘는 맛이 정상인데요? 네? 아니, 그 맛이 정상. 탑을 찍었다고요. 오빠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종종 만들어줘야겠다. 네?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출근해야죠. 내가 얼른 커피 테이크아웃 잔에 싸올게요. 아니, 다음에 먹을게요. 이따 봐요.
은비야. 오빠. 어우, 술 냄새. 뭐야, 왜 이제 와? 수트 뭐야? 멋있다. 나만 볼 거야, 이거 입지 마. 얘들아, 내가 말한 내 남친 어때? 완전 귀엽지? 어, 얘 왜 이렇게 취했어? 어이구, 우리 은비 취했어요. 얘들아, 내가 오빠에 대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며칠 전에도 사온 오빠 꽃이. 꽃! 꽃을 제가 선물했거든요. 엄청 큰 진짜 꽃. 우리 은비 취했네. 취했어. 먼저 들어가 볼게요. 가자. 안녕. 놀다 가세요. 아유, 얼마나 안 마신 거야. 집 앞에 수상한 사람 돌아다녀서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빠 불렀지. 나 안 왔으면? 오빠 안 왔으면 오빠 불러야지. 그래도 안 왔으면? 그러면 오빠 불러야지. 오빠, 내 친구 얘긴데 진짜 짱친, 완전 짱친. 걔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하냐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에이, 고백하라 그래. 왜?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후회를 덜 하더라고. 응, 맞아. 그래야지. 다시 화이팅 해야지. 너가 왜 화이팅 해? 응? 아, 아니 다시 화이팅 해보라고 친구한테 말해준다는 거지.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은비가 집에 왔어요. 얼른 씻고 자. 응, 나 씻는다. 저 잠시 시간 되세요? 아, 오늘 얘기하자고 하셨죠? 저 이거. 이게 다 뭐예요? 저 요 앞에서 편의점 알바 시작했거든요. 알바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유마님 오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다 유마님 하세요. 네? 이걸 다요? 사장님이 알바 끝나고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팩이 준 것 같은데. 에이, 원래 처음은 본인이 먹어야 돼요. 네? 정말요? 그럼요. 남한테 주면 안 돼요. 이거 다 승인일 거예요. 아, 그럼 저는... 천천히 먹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시고. 고맙습니다. 그래, 이렇게 시간 끄는 건 아니야. 내일은 내 마음을 전해야겠어. 들어가도 될까요?
이거 마셔요. 어제는 뭐하고 지냈어요? 저 이제 편의점 일도 잘하고요. 어제는 손님들이 인사 잘한다고 칭찬해줬어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저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죠? 당연하죠. 내가 옆에서 같이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저 유마님이랑 함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강도 가고 바다도 갈 수 있었던 건 유마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걸었던 자물쇠 예뻤는데 유마님이 고른 자물쇠색 기억나요? 빨간색이요. 기억하시는구나.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유마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왜 다 저를 품어주세요? 유마님 그때 밤에 저 마주치고 엄청 놀라셨잖아요. 사실 그때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왜 도와줬어요? 승희 씨한테서 내가 보였어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밖을 나갈 수 있다고 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사람 잘 못 사귀고 외로움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좁은 방에 있는 승희 씨에게서 제가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응? 왜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다정한 말을 하시니까 유마님을 못 보겠어요. 아...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제가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서. 저 이렇게 다 서툴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처럼 조금씩 나가는 연습하면서 나랑 살래요? 승희 씨만 원한다면 이 집을 우리 세계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둘이 살아요. 승희야, 너무 오래 씻는 것도 안 좋아. 미안, 물이 너무 따뜻해서. 물기 제대로 안 닦으면 감기 걸려. 오빠 나 머리 말려주라. 나 오빠가 머리 만져주는 거 좋아. 필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처음 느껴보는 날
곳은 많이 변했어 넌.